아 힘들어. 아 씨. 어 미끄러. 오 씨. 새끼가. 씨발.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G30 530i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018년식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의 현재 키로수는 6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에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실제로 연식은 18년식이면 19년, 20년, 21년 딱 3년 AS기간이 이제 막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고차로 구입하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이제 전에 차량의 출력이나 그런 거는 모르신대요.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이제 차량이 정차를 할 때 RPM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스캐너상에서는 별다른 이상 코드는 없었고, 이 냉각수, 그러니까 인터쿨러용 냉각수의 순환에 대한 코드만 하나, 간단한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코드가 없었고, 점검을 하는 도중에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데 엔진이 RPM이 우웅 하고 올라갔다가 한번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정상이 됐다가 그 증상이 한 3, 4분에 한 번씩 반복이 됐었어요. 시동을 걸어놨을 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엔진룸에 보시면 냉각수의 통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거든요. 요거는 엔진에 열을 시켜주는 냉각수 통. 그리고 요거는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냉각수 통이에요. 근데 여기에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안에 냉각수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제가 냉각수를 부으니까 또 RPM 변동이 되는 증상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기에 냉각수가 누설이 되면서 인터쿨러의 전체적인 흡기의 온도가 상승했었던 걸로 짐작이 돼요. 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상승이 되니까 흡기 온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흡기 온에 의해서 엔진의 공회전 혼합비가 달라지는 증상이 발생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인터쿨러 냉각수를 확인해 봤더니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면 살 때가 사실 흡기 매니폴드 안에 있는 그 인터쿨러, 순행식 인터쿨러에서 터졌나 해서 압력을 한번 넣어봤더니 지금 누설이 되는 곳은 이쪽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처럼 생긴 이 부분. 보통 차량들이 엔진 앞쪽에는 에어컨 콘덴서가 막히고 그 콘덴서 바로 뒤에가 보통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요. 근데 G-body의 경우는 에어컨 콘덴서가 따로 달려있지 않고 지금 여기 쿨러 방식으로 해서 드라이탱크만 달려있는 방식이고, 에어컨의 냉각은 순행으로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앞쪽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에어컨의 쿨러를 시켜주는 순행식 라디에이터가 들어가고, 뒤쪽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실제 엔진의 냉각을 해주는 냉각수 시켜주는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요. 처음에 한참 좀 헷갈렸었어요. 이 앞쪽에 보면 이게 분명히 봤을 때는 콘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콘덴서에서 왜 물이 새지? 하고서 한참을 생각해서 봤더니 구조 자체가 이 에어컨 라인은 전혀 앞쪽으로 콘덴서가 달려있지 않은 타입이에요. 지바디는 사실 이제 정비 업체에 아직은 흔하게 들어오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데이터가 좀 적어요. 지금 영상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누설이 되는지. 줄줄줄줄 나와. 와 씨. 됐어. 그거 펌프가 제발. 여기 언더커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제가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었을 때 실제로 차량 밑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졌었어요. 이 차의 RPM이 드롭되는 현상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인터쿨러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없으니까 인터쿨러의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간 온도로 인해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공기의 밀도랑 뜨거워졌을 때 공기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낮은 밀도의 공기가 들어가서 실제로 공기량이 잘 안 맞으니까 RPM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증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요거 언더커버 탈거하고 라디에이터 교환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는 것만 찍으면 작업자들이 굉장히 무뚝뚝해 보여. 실제로 알고 보면 진짜 무뚝뚝한데. 라디에이터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앞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량들은 라디에이터 하나에 에어컨 시켜주는 콘덴서 하나 그렇게 있는데, 이 차량은 콘덴서 삭제, 라디에이터 두 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앞쪽 라디에이터가 지금 켜져 있는 거고, 앞쪽 라디에이터는 항상 자동차의 냉각 장치보다 더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냉난방 장치용 그 쿨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콘덴셔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량의 경우는 콘덴셔가 따로 적용이 안 되고, 라디에이터에서 식힌 물로 콘덴셔에 그 쿨링을 해주는, 물로 쿨링해주는 순행식 쿨링 방식을 적용해요. 그 물로 또 뭐를 시켜주냐면, 들어오는 흡입공기, 터보를 지나서 받은 뜨거운 공기를, 흡입공기를 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물이 전혀 없으니까, 이 누수로 인해서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흡입공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덥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냉방이 안 되는 거를 못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도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높은 공기의 온도에 공기가 흡입이 되면. 그걸 모르시고 계셨다가 이제 RPM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 때문에 방문하신 거고, 지금 이거 교환하고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왔네? 금방 왔네? 지금 이게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실제로 그 이 부품은 자주 쓰는 부품이 아니라서 정품밖에 물건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딜러사 마크가 있죠. 물론 중국산도 딜러사 마크를 똑같이 따서 만들긴 하는데, 이건 정품이에요. 정품밖에 없고, 정품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네요. 요 부품이고, 이게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라디에이터로 보이지 않고 에어컨 콘덴서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냉각수가 들어가는 라디에이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라디에이터, 그리고 그 냉방 장치, 그러니까 에어컨을 시켜주는 라디에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에어컨 콘덴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독특한 방식이죠. 아이고, 이게 정품 스티커인가 봐, 이거. 아이씨, 이렇게 촌스럽지? 어? 깨끗이 되어지는데? 이게 딱 띄면은 뭔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품이에요. 아이고, 이 새끼. 붙었어. 에어 필터가 빠져야겠는데? 됐어. 내 사랑, 닭발. 새끼가. 그래서 걔를 빼려면 걔 못 빼. 자세가 안 나와. 제가 빼볼까요? 네, 내가 얘는 뺄 수 있어. 내가 또 얘 너보다 작잖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 대신 이제 내려서 우리 이 팀장 후배분께서 신발 후원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네파. 아니 근데 신발 진짜 좋아. 이거 간만에 작업화를 신었더니 일을 막 하고 싶어지잖아. 이런 거 뜯을 때 그냥 당기면 부러지니까 항상 이게 이렇게 위로 당기고, 응? 이렇게 잘 부러져. 근데 아직 이게 신차라 덜 부러지겠지. 아, 씨. 어, 미끄러워. 오우씨. 오우씨. 아, 이거 작업이
돈을 너무 조금 넣었다. 같이 떼야 돼. 뭐 씨발. 이 새끼들. 근데 이 물을 와 씨. 오. 오. 와, 이게 떼기가 지랄이네, 이거. 이거 좀 닦아야겠다, 이거. 에어로 한번 불고 올게. 어. 지금 요게 지금 탈거한 라디에이터고 이게 전면부 라디에이터예요, 여기. 지금 터지는 시간 요맘쯤 되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 물이 이거 흘러내려.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하니까 일로 흘러내려요, 여기. 이거 세면 안 되거든, 이거.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덜하고, 완전 터졌나 본데, 이게 왜 터졌을까? 아이고, 갈기도 아주 나쁘네, 이거. 작업성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좋지 않고 지금 터진 위치는 이쪽 전면부니까 여기 어디에 돌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터졌나? 돌 맞은 흔적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냉각수가 누수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냉각수는 뭐를 시켜주냐면 냉방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방기를 작동시켜요. 에어컨을 시켜주는 냉각수로 들어가고 또 그 흡기 쪽에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인터쿨러로 해서 냉각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엔진 가동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냉각수가 없으니까 그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냉방기의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죠.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혼합기가 맞지 않아서 엔진의 RPM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거 호스 잘 꽂을 수 있을까? 작업할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 하거든. 아씨, 잘할 수 있을까? 여기 맞는 거야, 자리?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말이잖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반말을 하길래. 아니, 내가 반말인데, 그거는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 적어놓기는 해. 선우 오늘 반말 10번. 아이고. 왜 나만 찍어? 오늘 친구야? 오늘 친구해야지. 원래 내 계획은 한 4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천호동에 계신다 그러길래 네, 탁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못 보내드리면 5시에 찾으러 오세요. 그랬거든. 5시네 제기랄. 힘들어. 아, 이게 여기고 제가 여기야. 네? 저요? 어. 비싼 밥 먹고 왜 쓸데없이 헛소리를 하겠어. 우와. 아씨. 힘들어. 아. 이제 호수도 못 걷겠다 이제.
아까 열 받으니까 RPM이 우 하다가 다시 우 되다가 좀 있으면 또 우 하고 한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RPM이 상승했었어. 그 증상이 만약에 없어지면 완전히 잡힌 거고. 근데 나는 얘가 열을, 공기가 열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보거든. 내 생각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입으로만 이랬지. 네, 안녕하세요. 네, 작업 다 마무리 됐고, 마지막으로 누수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거 확인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이제 누수되는 건 다 잡았고, 뭐 일단 운행은 좀 해보셔야 돼요. RPM이 드롭하는 현상은 지금 저 냉각수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 추측을 하건대 냉각수가 새면서 흡기온이 올라가니까 RPM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상과 별개로도 냉각수가 워낙 많이 누수가 됐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차주분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차후에 이제 피드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탁송 한번 불러봐봐. 대리 기사들이 별로 없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면은 직접. 오, 막 줄줄줄줄 나와. 와, 씨. 됐어. 그거 폼 같아.